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0.02%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0.2% 상승 마감하였는데 실상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분봉상 흐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여가지고 코스닥이 보다 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바이오에 오늘 그래서 좀 눈에 띌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보자면은 먼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발표가 이어졌는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라는 곳입니다. 일라이 릴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염증성 장질환인데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FDA 신약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고 생각보다 강한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오늘 지수가 좀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한 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려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방 압력들에 대해서는 이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좀 막아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보인 데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죠? 당연히 FOMC. 살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FOMC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고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FOMC 결론적으로 좀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단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연준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생각보다 경제, 즉 경기는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특정 이상으로 꽤나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그전까지 금리 인하는 절대적으로 없다. 뭐 이제 지역은행들의 신용도 관련된 내용이나 지표들에 대한 내용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과연 핵심은 우리가 이 내용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서 모르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시장에 있던 참여자들 대부분이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점. 이거는 파월이 작년부터 꾸준히 강력하게 해오던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증시가 빠진 이유를 굳이 꼽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강한 기조고 매파적인 기조가 보이니까. 시장에서 맨 처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할 때보다 지금은 충격의 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건 맞았으나 이제 그래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을 좀 소화하는 거지. 사실상 큰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보여진 FOMC는 아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 대한 여파는 그렇게 다음 주까지 이어지거나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각에서 뭐 증권사나 금융투자 관련된 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연말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좀 가시성을 가지고 시의성을 가지고 꾸준히 바뀌는 거니까 100% 신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좀 다른 측면으로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올해 금리 인하는 강조 없다. 아니 강조 없다래.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올해라는 키워드보다 이번에는 특정 인플레이션율을 지목을 하였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여겨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FOMC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증시에 영향이 있던 무언가 내용이 있진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일 새벽 6시에 발표될 애플의 실적이에요. 애플. 한국의 대장주는 뭐죠? 삼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장주는 애플이에요. 각 국가별로 이런 대장주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인 대장주를 꼽아보자면 역시 애플입니다.
근데 이전 세계 대장주의 실적이 공개가 된다는 건, 전 세계 경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게 상승이든 하방이든 이런 가능성을 좀 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동시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우리가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을 따져볼 때 한국처럼 수출 중심, 뭐 이제 외화 거래 중심이 아니라 내수 소비 시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만큼 무역 수지가 막 경기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겹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기로 좀 키워드가 같이 갈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해볼 수 있겠고, 다음 날 밤이죠. 5일 오후 9시 반쯤에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전일 밤에 발표된 고용 관련 내용들을 보면, 좀 ADP 취업자 변동 지표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시장 예상치보다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이 고용 동향 보고서 역시 어떻게 평가될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잘 나와서 경기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에 다음 금리 인상도 시사해야 된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막, 뭐랄까, 야기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해서 경기와 금리 중 어떤 포커스가 이어질 것인지, 애플 실적에 이어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휴일 좀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는 금요일날 휴장이니까 이틀간의 이벤트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변동폭이 커져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인지해 두시고요. 오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항상 우산 구비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